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두입니다. 킹피스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죠?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킹피스 유튜버 누가 있을까? 저는 킹피스 유튜버를 모아봤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 킹피스 영상을 올리시지만 빠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한 게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피스 유튜버를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 영상에서는 킹피스 영상이 5개 이상이면 킹피스 유튜버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렛츠 기릿! 영상에 나오는 순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릿TV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유튜브를 하셨고 로블록스의 유명한 다른 게임들 리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킹피스의 새로운 열매나 무기 리뷰를 다루는 유튜버입니다. 그 외에도 킹피스 관련해서 재밌는 리뷰를 하기도 하며 꾸준히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킹피스 정보와 공략을 주로 다루는 유튜버이세요. 제가 본 중에 가장 빠른 킹피스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루크인데유님은 킹피스 정보들을 리뷰하시며 주로 킹피스 순위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말랑님과 홍채님은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킹피스 유튜버이세요. 킹피스 영상만 주로 올리시고 각종 킹피스 정보 리뷰와 상황극을 주로 올리시는 분 같네요. 저요? 지금이 기회인가? 내가 나를 소개하라고 하니까 뭔가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는 로블록스 다양한 게임 리뷰와 킹피스 정보 리뷰 그리고 킹피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명 게임도 도전 중이에요. 킹피스 비교 분석 주로 하면서 킹피스 재밌는 리뷰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월세님은 킹피스 리메이크 소식이나 최신 정보를 주로 리뷰하세요. 마주님은 킹피스나 로블록스에 있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리뷰하시는 것 같아요. 형콩스님은 킹피스를 비교적 최근에 올리시기 시작했는데 주로 오이타지나 프로젝트 엑셀, 여러 타워 디펜스를 올리시는 분이에요. 집사TV님은 입양하세요 상황극이나 리뷰를 주로 올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킹피스 영상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케TV님은 킹피스 뽑기 영상이 주로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킹피스 재밌는 리뷰를 올리시는 분이에요. 직모이님은 여러가지 킹피스 재밌는 리뷰 영상을 올리시고 3개월 전부터 영상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김크미님은 킹피스 재밌는 상황극 리뷰를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형 월드컵으로 직접 이 중에 가장 재밌는 유튜버를 뽑아서 알려주세요. 사이트는 아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유튜버에 대한 나쁜 말은 적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상형 월드컵에 제가 놓친 킹피스 유튜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전에 시청자분들께 설문조사와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빠질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혹시 빠지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